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벌써 2022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세월은 빠른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슨 일을 하러 왔을까요? 바로 저 판넬 하차로 왔는데요. 이거 판넬 하차하는 날은 날씨가 그렇게 춥지 않던 날이었어요. 지금 저 앞에 보시면 땅이 굉장히 심란하죠? 그 전날 저기서 다른 지게차가 판넬 하차를 했는데 지게차가 빠질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오늘 저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일단은 이 판넬을 떠서 들고 있고 저 화물차를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가 있으니까 더 좁죠. 자, 일단 자리를 잡기 위해서 지게차가 회전을 해야 되는데 이때가 가장 위험하죠. 회전을 하면서 땅이 많이 파이거든요. 그때 이제 지게차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면서 회전을 합니다. 후진할 때도 뒤쪽은 땅이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후진해야 됩니다. 자, 이제 센터를 잡고 들어가야죠. 딱 한 번만 뜨면 되니까 요거 역시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근데 빠지는 순간 또 그 간단한 작업이 간단해지지가 않죠. 정말 지게차 빠지는 거 지긋지긋하죠. 한번 빠졌다 그러면은 지게차는 혼자서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지게차나 또는 다른 굴삭기가 와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신중을 기해서 작업을 해야 돼요. 간단히 끝날 수 있는 작업이 완전히 헬이 되어버리죠. 일단 요 화물차가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움직일 공간도 많지 않고 피해줄 수 있는 만큼 피해줘야 되겠죠. 자, 이 정도면은 화물차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상황이 어제 내려갔던 곳 뒤에다가 이 판넬을 내려놓고자 하시는데 저기다 놓으면은 제가 지게차가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저 땅이 결코 단단한 땅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번 주 지난주처럼 계속 이렇게 추위가 왔을 때는 가능은 해요. 근데 이제 요거 하차하는 날은 날씨가 푸근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날은 이 땅이 안 얼었었거든요. 잘못하면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겉에만 얼어있는 상태거든요. 강추위가 며칠 계속되면 저곳에서도 제가 회전할 수 있는데 이날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놓는 위치를 바꿨죠. 그 옆에도 충분히 공간이 있거든요. 이곳에 내려놓으면 되는데 일부러 모험할 필요는 없죠. 지게차 빠지는 순간 이제 저분들도 지게차 요금이 하나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안 빠지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안전한 곳에 하차를 합니다. 이제 지게차가 이제 이런 곳에 일을 하다가 빠졌을 때 다른 이제 군함 지게차를 불러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게 그 지게차 또 한 대 부르게 되면은 지게차를 또 한 대 부르게 되면은 요금이 추가가 돼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난감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안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얘기를 하고 우선 지게차가 빠졌을 때 다른 지게차를 불러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빼준다는 걸 확실히 하고선 작업을 해야 되죠. 이런 땅 작업할 때는 정말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아귀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한
지금은 이제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 초기에 그냥 얘기 안 하고 들어가서 빠졌다가 정말 다른 지게차도 안 불러주고 굉장한 신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 대판 싸움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에는 이제 다른 지게차를 불러서 빼내고 요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도 이제 바뀐 거죠. 다 경험을 하면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미리미리 얘기하고 작업을 하세요. 지게차 빠질 것 같으면은요. 자, 이렇게 해서 무사히 작업이 끝났습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